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중국 생산 제품이나 익숙지 않은 신생 브랜드여도 가격이 시중 제품보다 훨씬 싸다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 관심이 높으면서도 가격은 낮은 제품들이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후륜 구동형 모델 Y를 2천만 원 낮춰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가격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5,69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비슷한 4천만 원 후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테슬라 자체가 신차가 나온 지 좀 오래됐고요. 신차 효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국내 시장이 테슬라가 굉장히 고전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스타트업 나싱도 투명한 디자인인 폰2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갤럭시 S23보다 25만 원가량 저렴한 90만 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낮은 인지도가 걸림돌입니다.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해야 됩니다. UI, UX라든지 어떤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기종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존보다 가격을 한 건 낮춘 제품의 출시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 정책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